먹는 거예요.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같이 이렇게 온 친구분이 정말 그 당신을 처음 오신 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지금 초청한 겁니다. 사람이 좋은 음식을 먹고 내가 정말 좋은 곳에 가도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잖아요. 이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너무 좋더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을 교회로 초청한 이유는 먼저 경험한 게 있어서, 먼저 맛보고 먼저 경험한 게 있어서 좋은 걸 정말 알려주고 싶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여러분들을 초청한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뭐 저를 수식하는 이름이 많잖아요. 뭐 개그우먼이고 지금 개콘 무대에 서고 있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한 주 한 주 나와서 웃긴 사람이고 뭐 헤리티지 에스콰이어에서 사역을 했고 저를 수식하는 이름들이 많지만 정말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제가 뭐 좀 전에 노래를 했지만 제가 이렇게 노래를 잘합니다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자랑하러 온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되게 힘들다는 그 KBS 공채 개그맨 시험에 한 번에 떡볶이 붙었습니다 뭐 이런 거 자랑하러 온 게 아니라 정말 저에게 자랑할 만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직 25살밖에 안 됐어요. 15년 동안 살면서 정말 자랑할 만한 것, 내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러 여기 왔습니다. 글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25년밖에 안 살아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생각해보니까 저의 학창시절을 빼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개그우먼이 됐는지 좀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학생이었냐면 이런 질문들 학생들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학교에서도 많이 들어요. 너 꿈이 뭐야? 너 뭐 할 거야? 어느 대학 갈 거야? 무슨 공부해서 뭐 하면서 살 거야?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듣고요. 교회에 와서는요? 교회 선생님들이 꿈이 뭐니? 비전이 뭐니? 전도사님도 꿈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목사님도 꿈이 뭐니?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질문을 들으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고, 뭐가 하고 싶은지 모르겠고, 저 친구는 집이 잘 사는 것 같고, 부모님이 되게 높은 직장에 있다 그러고, 돈이 많다 그러고, 뭔가 되게 잘한, 공부도 잘하고 뭔가 잘하는 게 있는데 나는 내가 뭘 사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잘 모르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꿈이 뭐야? 뭘 하면서 살 거야? 라는 질문을 들으면 뭐가 될 거예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을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뭐 얼버무리고 그 자리 피하고 싶고 뭐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 당장 다음 주에 있는 뭐 시험이 중요하지 내가 몇 년 뒤에 어느 대학을 가서 무슨 과를 가서 무슨 공부를 4년 해서 졸업을 해서 어디 취직해서 내가 뭘 하면서 살게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뭘 하면서 살게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영광 받기 원하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거야. 이거는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도중에서도 아, 예,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쓰실 거예요 라고 속으로 얘기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물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 뭐 각자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게 다르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꼭 뭐 전교 1등을 해야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꼭 경시대에 나와서 상을 타야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대신교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대신교회 강단에 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어땠으면 좋겠냐면요,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지금 대신교회 청년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신보라를 듣고 있나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저를 볼 때 신보라네, 생각보다 키가 작네, 뭐 그냥 이렇게 뭐 이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저를 보는 눈빛이 하나님, 저 신보라 자매가 지금 여기 와서 간증을 하고 있는데, 저도 솔직히 지금 청년이고 대학생이지만 저도 똑같이 꿈과 비전을 두고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뭘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하지만 주님, 저 신보라, 저 개그우먼이라는 저 신보라 자매도 그랬다는데,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저도 저렇게 지금 개그우먼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저도 저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렇게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저를 바라보시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앉아계시면, 그래, 네가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고 얘기했어? 네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네가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스트레스 받고 있지만 저 쓰임받고 싶어? 너도 하나님을 정말 자랑하고 싶구나, 나를 자랑하고 싶구나, 자랑하고 싶다고 얘기했어?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하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저는 학창생활을 그렇게 보냈어요. 매 순간 하나님이 내 생각에 관심이 많으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그래서 그냥 청소 같은 거를 할 때도, 청소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냥 청소를 할 때 빨리 하고 집에 가고 싶어, 전화번호 받아서 봐야 되겠다, 지금 왜 안 해, 그냥 이렇게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청소를 할 때도 주님 보고 계시죠? 저 영광 받으세요 하면서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뭐 대걸레질 할 때도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보고 계시죠? 영광 받으세요 하면서 대걸레질 했습니다. 그리고 개그우먼이 되어서도 정말 제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나면 개그우먼이 된 지 2년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2년이 되어 가는데 이제 뭐 막내를 이제 조금 벗어났어요. 벗어났는데 할렐루야. 근데 개그맨, KBS 공채 개그맨 막내들이 개그만 할 것 같으세요? 개그만 할까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선배님들이 야 그 넬라 판타지아 커피숍 마셔보자 이러면 저한테 커피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네 하면서 이제 커피를 탑니다. 커피를 탈 때도 제가 더 열심히 되지가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커피를 할 때도 주님 보고 계시죠? 저 성경이 살아보는 영광 받으세요 하면서 커피를 타면 정말로 주님이 영광 받으신 걸 저는 느껴요. 정말로 선배님들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저한테
혹시 슈퍼스타 KBS라는 코너 아시죠? 제가 매주 막 견성을 치고 턱을 치고 날라가고 별거 다 하는데요. 슈퍼스타 KBS 코너를 할 때 이제 어떤 선배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보라, 너는 뭐 매주 슈퍼스타 KBS 하면서 뭐 가요도 부르고 트로트를 부르고 하는데 너는 근데 뭘 불러도 CCM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한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배님이 좋은 의도로 말씀하신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분위기나 말투나 이런 걸 봤을 때 너 그냥 뭘 불러도 그냥 다 교회 노래 같아. 비슷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저한테 좀 어떻게 들으면 상처가 될 만한 그런 얘기였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개그 콘서트라는 세상 무대에서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 트로트를 부르면서 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뭘 불러도 듣는 사람이 CCM처럼 느껴지는구나.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선배님이 아무리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이었던 것 같지만 아, 그 얘기 들었어요. 아 정말요? 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우리 대신교회 청년분들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직장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대학생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저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하. 자매분 예쁜 이름이시네요. 네, 윤하. 네, 직장에서 저 윤하 씨 얘기 별로 안 친한데 얘기 나눠봤는데 뭔가 윤하 씨는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그냥 얘기 잠깐 나눠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크리스천 같다.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잠깐 얘기 나누고 잠깐 그냥 어떤 일을 같이 했는데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라고 느낀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뻐 보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쟤는 그냥 걷는 것만 봐도 크리스찬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직장에서, 각자의 학교에서 저를 개콘 작가실에서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대신교회 청년분들이 되시길 너무너무 소망합니다. 네. 정말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저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주어진 것들 하나님 기뻐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주어진 것들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제 혹시 고향이 어딘 줄 아세요? 네, 거제도예요. 제가 거제도에 초등학생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왔는데 공부를 주어진 것들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면서 서울로 왔어요. 근데 대학에 오면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어요. 제가 어떤 과도 중에 제가 신문방송학 전공입니다. 신문방송학 공부를 하는데도 그때도 뭔가 꿈이 없더라고요. 뭔가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싶은 게 없었어요. 신문방송 공부를 하면서도 기자나 PD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자신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도 그랬어요. 대학 생활 4년 동안 하면서도 누가 너 뭐 할 거야? 언론사를 취직할 거야? 라는 질문을 들어도 아 뭐 모르겠어. 그냥 얼버무리고 그때도 쑥스러웠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주어진 것들 그냥 시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고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대학교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4학년 1학기가 끝나니까 이제 취업이라는 문제가 현실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만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러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4학년이 되고 이제 취업준비생이라는 이름이 제 앞에 달리면서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야 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제가 자랑할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요? 거제도에는 소문이 굉장히 무성하다고 들었어요. 제가 뭐 PD 뭐 딸이다 뭐 엄청나게 뭐 잘 산다더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정말 저희 집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서민이고요. 저희 부모님도 뭐 높은 자리에 있으신 것도 아니고요. 정말 평범한 집안에서
제가 뭐 유학을 다녀온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뭐 토익 점수가 굉장히 높은 것도 아니고요. 제가 영어 스피킹을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토플 점수가 높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디 뭐 인턴을 해서 경력이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니고요. 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로 취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랑할 게 없어서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을 하고 새벽기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 새벽기도에 나갔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왜 너무너무 두려웠냐면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나잖아요. 부모님이요? 친구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잖아요. 저는 오늘도 엄마 속았어요. 거제도에서 전화가 와요. 매일 거의 매일 통화를 하는데 엄마 전화옵니다. 엄마 나 오늘 이따가 대신교회에 청년회 초청받아서 가. 괜찮아. 제가 사실은 감기 걸려서 아파도 감기 걸려서 몸이 안 좋아도 엄마 걱정하지 마. 재밌어. 나 너무 소개도 너무 잘해주고 재밌어. 오늘 개콘 봐. 꼭 봐. 잘 봐, 엄마. 하고 끊어요. 아무런 고민 없는 척, 걱정 없는 척, 건강한 척 할 수 있어요. 엄마 속일 수 있어요. 전 좀 떨어져 있어서. 그리고 친구들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친구들 앞에서는 뭘 그렇게 고민해. 뭐 잘 되겠지 뭐. 되게 쿨한 척. 뭐, 걱정 없어. 나 집에 문제 없어. 괜찮아. 소소해. 요새 그냥 좀 그런데, 남자친구가 좀 그런데, 괜찮아. 뭐,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잖아요. 친구들한테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집에 들어왔을 때, 친구들 앞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도 있고요. 너무너무 쓸쓸하고요. 친구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집안의 문제가 있고요. 부모님의 문제가 있고요. 뭐, 친구들 앞에서는 보여주지 않는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고요. 숨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속일 수 없잖아요. 하지만 나는 나를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나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1년, 1년이래요? 1개월, 2달, 석달, 1년 기도를 안 했어요. 1달, 2달, 석달, 다 기도를 하는데 하느님,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분명히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 전 내가 너무 믿는데요. 주님,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뭔가 정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뭔가 취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근데 주님 아시잖아요. 저 자랑할 게 없어요. 돈도 없고요. 백도 없고요. 열심히 했는데 학점은 있는데 뭐 제가 유학을 다녀온 것도 아니고 토익 점수도 안 좋고요. 토플 점수도 안 좋고요. 주님 아시잖아요.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말할 수 있잖아요. 울었어요.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대신교회 청년분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정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너무너무 두려웠는데요.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요.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상황, 가정, 환경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너를 너무 잘 알아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고요. 없으시다면 진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거 있으면 알려주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민 있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었으면 좋겠어요. 친구 앞에서 못 울고 부모님 앞에서 못 우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개그우먼의 마음을 주시는데 이게 전혀 제가 달란트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정말 얘가 할 만한 애가 아닌데 개그우먼 해라 이러신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친구들 흉내내는 거 좋아하고 선생님 흉내내는 거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이었어요. 제가 거제도에서 친구들 흉내내고 선생님 흉내내는 거 좋아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개그우먼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엔터테인먼트 쪽, 미디어 쪽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 개그우먼의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어땠을까요? 아,
아,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아, 이거였군요, 주님. 계급은 뭐냐? 알겠습니다, 주님. 이랬을까요? 어, 하나님! 더 울었어요. 더 두려운 거예요. 처음보다 더 두려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계급문을 해요?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사실 되게 쑥스러움이 많아요. 되게 낯을 많이 가려요. 얘기하면 꼭 웃으시는데, 정말이에요. 제가 진짜 낯도 많이 가리고요. 개그우먼으로서, 좀 부족한 성격 같은 것들도 가지고 있어요. 무대 위에서는 그런 똘끼의 성령님이 막 함께 하셔서 막 하는데, 이게 진짜 친한 사람 한 명 없으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 있으면 되게 많이 가리고 그래요.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근데, 저 근데 하나님 얘기할 때는 전혀 쑥스럽지가 않아요. 지금 이런 자리는 오히려 막 예능 가서 막 인터뷰하고 이런 건 떨리는데 하나님 얘기하러 와서 한 거는 전혀 쑥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울었습니다. 개그문에 마음 주셨을 때. 하나님 주님 아시잖아요. 저 어떻게 개그문을 해요? 저 사람들 앞에서 얼굴도 잘 빨개지고요. 주님 알잖아요. 저 잘 모르는 사람이라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근데 무대 위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친구들 앞에서 내가 밝은 척, 재밌는 척 하지만 주님은 아시잖아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한 달, 두 달 다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 번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개그만 되는 게 주님 계획 안에 있다면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그 전에도 했고 다시 한번 개그우먼의 마음을 주셨을 때 기도를 했는데 너무 아다리가 맞게 KBS 공채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담대함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총 3차 시험으로 이루어져요. KBS 개그맨 시험 총 3차 시험인데 1차 시험은 서류 전형이고요. 거기서 합격을 하면 이제 가서 자유연기를 해요. 자유연기 자기가 준비한 코트 같은 걸 준비해서 하는 거고 거기서 합격을 하면 또 3차에서도 자유연기를 하고 이제 또 자유연기도 하고 지정연기라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대본을 줍니다. 대본을 이제 원래 있는 대본 있고 그 밑에 이제 괄호 쳐놔가지고 들어가기 5분 전에 받아서 내가 애드립으로 막 다 짜가지고 즉석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시험 볼 때는 그랬어요. 지금 또 매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제가 볼 때 그랬어요. 근데 1차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서류에 합격했으면 2차를 보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너무 담대함으로 봤어요. 너무 담대하게 제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뭐 개그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너무 담대하게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시험을 딱 보러 갔는데 그 KBS 개콘 이제 PD님들하고 뭐 다른 프로그램 PD님들하고 작가님들하고 김병만 선배님하고 김태희 선배님이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이렇게 딱 앉아 계셔서 뭐 해보세요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담대하게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아시겠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요 내가 개그우먼을 두고 기도했지만 기도를 정말 많이 하니까 하나님 무조건 개그우먼이요 개그우먼 하나님 뜻이니까 돼야 돼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개그우먼이 되는 게 개그우먼에 합격하면 네 좋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내가 떨어져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라면 내가 떨어지는 게 올해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라면 나 상관없어요 라는 마음으로 시험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담대하게 붙어도 뭐 상관없고 나 떨어져도 하나님 뜻이면 상관없어 라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시험을 딱 보러 가서 이상하게 했어요. 이상하게 하는데 신부라씨 됐고요. 저 개인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너무 담대했어요. 네 있습니다.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데 없다 하면서 개인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랬냐면요. 샤이니 아시죠? 가수 샤이니 아시죠? 샤이니의 종현군 아시죠? 신세경 씨랑 헤어졌잖아요. 종현군, 제가 그 샤이니에 있는 종현군 못 참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웃겼는지 안 웃겼는지 주님이 역사하셨는지 안 역사하셨는지 정말로 한번 해볼게요. 네. 너는 걱정 마, 나만 믿어보면 됐잖아. 네가 너무 마음에 들어, 거칠 수 없나?
아, 지금 우리 철벽방님은 이렇게 정말 주님의 사랑에 가득해서 웃어주셨지만 정말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정말 웃기지 못했어요. 뭐 물론 조금 웃긴 웃으셨어요. 어이없어 신사위원들이 쟤는 뭐야? 전혀 개그를 전공한 애도 아니고 개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로에서 온 애도 아니고 너무 멀쩡하게 생겼는데 지금 뭐지? 이런 마음으로 좀 웃긴 웃으셨는데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웃겨서 제가 정말 개그맨으로서 아 쟤는 무조건 붙여야 돼, 쟤는 왜 이제서야 나타났을까, 이런 정말 넘치는 끼가 있어서 개그맨이 됐다고 저는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하게 지금까지 개콘 무대에서 노래를 하면서 연기를 하면서 그 무대에 서고 있지만 그게 정말 제가 잘해서 너무너무 능력이 뛰어나서 그 자리에 있다고 저는 단 한 번도 정말로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개그맨 시키시고 나 지금은 뭐 알 수 없어요. 지금 대신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개그우먼이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개그우먼이 된 거지, 제가 정말 너무너무 두려울 때 울면서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두려웠지만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써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개그우먼이 된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지금도 개콘 무대에 매주 서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매주 개콘에 나와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협통은요, 제가 매주 개콘에 나와야 되고요. 뭔가 이슈가 돼야 되고요. 잘 돼야 되고요. CF로 찍어야 되고요. 뭔가 해야 되고요. 이름이 더 알려져야 되고 인기가 올라가야 사람들은 형통하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너무 감사하게 쉼 없이 개콘 무대에 서서 제 이름이 조금이라도 더 알려지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서볼 수 있는 거지, 저는 제가 개콘 무대에 지금 뭐 코너가 내려서 없어서 편집이 돼서 무대에 안 서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저는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다시 한번 새벽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면 그게 나는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저 너무너무 신기한 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참 뭐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저는 가볍게 넘어가고 싶지 않아요. 조금만 일이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걸 저는 느낄 때 너무 참 하나님 일하시는 게 너무 신기하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제가 몇 주 전에 이건 뭐 그냥 옵서 레코드로 우리끼리 개콘 제 생활의 발견이 편집됐어요. 지난주에 안 나온 거 아시죠? 네. 모르실 수도 있어요. 뭐 큰 뭐 그쵸? 비밀도 아닌데 뭐 편집됐나 그쵸? 다른 날 열심히 하면 돼요. 편집이 됐어요. 그때 어떤 내용이었냐면 제가 매주 이렇게 헤어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매주 헤어지는데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때 지난주에 녹화한 분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제가 너무 미신 같은 걸 좋아하는 여자여서 근데 그런 여자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개콘 무대는 공감할 수 있는 걸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부적도 주고 오빠 이거 갖고 다녀 그만해 뭐 이러면서 헤어지자 뭐 이러는 뭐 그런 거였는데 제가 계속 미신을 신봉하고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그게 참 너무 잘 터졌거든요. 녹화도 너무 잘 됐는데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편집이 됐어요. 편집됐을 때 저는 좀 하나님이 제가 그런 모습으로 방송에 나오는 걸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킹이라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나가고 이번 주에는 저희가 게스트가 있어서 못 나가고 그 다음 주에 나갈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차피 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미신 역할로 조금 마음 좀 어려웠어요. 근데 다시 녹화를 다시 하게 됐어요. 그 내용 말고 그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미신 신봉 말고 다른 걸로 하게 됐어요. 저는 뭐 여러분들 이게 왜 이렇게 보시지만 저는 좀 하나님이 좀 세세하게 좀 이렇게 좀 이상하게 좀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좀 피해가겠고 이렇게 이끄시는 걸 저는 좀 느껴요.
아니었습니다. 네. 그랬고요. 그랬고요. 그렇게 2차 시험을 받고 합격을 했고 3차 시험을 봤는데 최종 합격을 한 거예요. 최종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요. 그 세상의 형통을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합격을 했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합격을 했다는 걸 저는 너무너무 믿고 있고요. 지금도 매주 이렇게 서고 있지만 제가 개그문에 마음을 주셨을 때 기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했던 것들을 지난 1년, 2년 동안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하나씩 하나씩 이루시는 거를 저는 제가 제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주님 주신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코너를 예비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 주신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예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너무 모르는데 하나님 저 동기들을 너무 좋은 동기들 좀 예비해 주세요. 그리고 동역할 수 있는 선배님들 하나님 안에서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선배님들이나 뭐 동기들을 예비해 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근데 슈퍼스타 KBS라는 코너도 그렇고요. 남자의 자격 합창단 아시죠? 그것도 제가 공채되고 한 달도 안 돼서 신인으로서는 정말 얻을 수 없는 그런 그 프로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 제 이름을 알릴 수 있었고요. 그 대회가 어디서 열린 줄 아시죠? 거제도에서 열렸어요. 저는 그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시보라 씨 그 합격하셨고요. 합창단 합격하셨고 그 연습은 6월달부터 할 거고요. 대회는 9월달에 있는데 거제도에서 열려요.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털이 섰어요. 정말로 기도 응답이다. 저는 너무 하시겠거든요. 다들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만 하시겠고 그리고 제 동기들도 너무너무 잘하는 동기들이 많아요. 저는 개그를 정말 기본적인 것도 모른 채로 개그맨이 됐잖아요. 꼭 한 해에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뭐 박지성 선배님도 그렇고 공부하다가 전혀 이 바닥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합격하는 사람들 좀 있거든요. 제가 그런 케이스예요. 전혀 개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됐는데 제 동기들이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누가 있냐면 뭐 여담당의 김영희도 저희 동기고요. 29살밖에 안 됐고요. 영현이 있고 그리고 뭐 지금 그 강꽁치로 활약했고 지금 애정남 하고 있는 신종령 오빠도 저희 동기고 그리고 까도남 지금 N급 S급 하고 있는 송영길 오빠도 저희 동기고 영길 오빠 같은 경우는 주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실 때 이렇게 창조를 하실 때 너는 세계를 풀어놓으셨어요. 영기 오빠도 저희 동기를 너무 잘하고 그리고 그 헬스걸에서 살을 열심히 빼고 있는 이희경, 권미지님도 저희 동기고요. 희경 언니는 또 슈퍼스타 KBS라는 코너에서 권사님이었잖아요. 권사님 창법으로 잠깐 했었는데 희경 언니 정말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정말 권사님이시고 그리고 지금 생활의 발견 코너 같이 하고 있는 김길이라는 그 미친 존재가 어서오세요. 뭐 하는 길이 오빠도 저희 동기예요. 그리고 생활의 발견 얘기는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 손중근 선배님하고 나하고 기리 오빠가 이렇게 고정 생활에 밝은 고정 멤버인데 셋 다 크리스찬이에요. 셋 다 크리스찬이고 그 코너마다 기콘의 코너가 많잖아요. 작가님도 여러 분 계시거든요. 이제 코너마다 작가님이 붙어요. 담당 작가님이 있는데 저희 코너 담당 작가님도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녹화를 하는데 이제 마이크 차고 무대 올라가기 전에 항상 셋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올라가요. 네, 부담도 되고 연습한 거 막 이런 마음도 들고 너무너무 떨리는데 손 잡고 기도하면 진짜 진짜 당대하게 무대 앞에 나와서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붙이시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생활의 발견도 잘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그 동역할 수 있는 선배님들 동기들을 위해서 주를 예비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이성미 선배님 아시죠? 이성미 선배님께서 정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너무너무 후배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개콘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해요. 하자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가지고 하자회예요. 하자회라 그래가지고 너가 하자회잖아. 하자 있는 풍선이 있구나. 진짜 깜짝 놀랐어. 선생님 입맛이 최고네요. 네. 이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개그물이 됐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어요. 그러나 네가 진짜 어떻게 보면 연예계가 너무너무 치열하잖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세상적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밟아야 올라갈 수 있고 막 그런 데라서 너무 걱정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하자회 선배님들이 계셔서 개그맨 되고 몸이 힘든 점은 있지만 마음이 힘든 점은 진짜 없어요. 선배님들이 항상 이끌어주시고 성경 모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정말 행복하게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개그맨으로서 그 자리에 서고 있어요.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루실 것들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오늘도 혹시 집에 가서 개콘 보실 거죠? 네. 보실 거면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만났으니까 그럴 때 아유 신발 아저씨 집 다 갔네 좀 어떡하냐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보실 때 아이고 신발 아저씨 아유 또 주님 영광 받으세요 하면서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시면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 제 이야기를 하러 오는 거지만 저는 제 중보 기도자를 만나러 간다라는 마음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저도 이제 대신교회 청년분들 같은 고민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으로서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행동, 생각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그러는 저와 대신교회 청년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저를 기도할 테니까 저를 위해서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게요. 네.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세요? 누가 형제님? 아, 가꾸는 거요? 저는 모태신앙이어가지고 교회에서 굉장히 뭘 많이 했어요. 뭐 교회에서 뭐 우리 찬양팀도 계시지만 찬양도 늘 가깝잖아요. 음악과는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뭐 찬양 부장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음악과 가까웠고 노래하는 걸 좋아했고요. 그래서 노래 거제도에서 너무너무 소망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면 맨날 인터넷으로만 보니까요. 저도 저렇게 다윗의 장마 좋아요. 다윗의 장마, 저 예수전도단 영상 보면서 하나님 저도 저렇게 찬양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대학에 와서 이제 우연히 저희 거제도 교회 같이 다니던 언니가 헤리티지 메스콰이어 1기였어요. 그래서 그 언니를 서울에 있는 우리 거제도 교회 모임에 나갔는데 언니를 만났고 언니가 보라야 너 찬양 좋아하잖아 찬양 잘하잖아 이번에 우리 콰이어 3기 뽑는데 너 들어와 이래서 오디션을 보아서 들어가게 되었고 4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막 노래 잘하는데 뭐 가수 할 생각 없었냐 뭐 뮤지컬 하고 싶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 기자분들 참 많이 하시는데 저는요 마음껏 노래할 수 있었어요. 헤리티지 메스콰이어 하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내가 좋아하는 장르로 예배하고 그랬기 때문에 전혀 막 가수 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었어요.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질문 김병무님 키가 굉장히 작으시고 이런 거 네. 없으시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하고 저는 이만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축복하고 같은 청년이에요. 개그우먼이지만 네. 같이 우리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